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안내선을 표시를 하고요. 조명의 모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안내선 상단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3, 4, 1mm를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에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고 다시 열린 두 개의 점을 선택한 후에 컨트롤 J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으로 면 컬러를 넣어줍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는 60, 하이트는 90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타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다운 하단에 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고 두 개의 열린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그림처럼 아래로 이동하여 컨트롤 J를 눌러 연결을 하겠습니다. 반듯하게 이동할 때 키보드에 화살표를 이용해도 되고 마우스로 드래그할 때 쉬프트를 눌러줘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지정하시고요. 앵글은 90도, 왼쪽 컬러 스톱은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오른쪽 컬러 스톱은 M10Y90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조명색을 완성합니다. 이제 얼굴 모양을 그릴 텐데요. 미리 가이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펜툴을 사용할 때 흔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곡선을 제어하는 방법인데요.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흰색에 검정 테두리로 그리겠습니다. 클릭하여 시작점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직선으로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다음에 그려줄 곡선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바로 전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해주면 한쪽에 핸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곡선의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기가 쉽겠습니다. 펜 툴은 연습이 가장 많이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연결해서 그림과 같이 얼굴의 모양을 완성을 합니다. 마지막에 처음에 찍었던 고정점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로 얼굴의 형태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도 그림처럼 그리고 그림처럼 그린 위에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썹의 형태도 펜툴로 그린 후에
K100을 지정하고요. 뒤로 보내기를 해서 패스를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얼굴 형태를 모두 선택해서 그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을 설정합니다. 자, 우선 타원 형태의 거울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조명 모양 위에 클릭을 합니다. 자, 중앙에 Alt를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중앙에 정렬이 되겠죠? Width는 23, Height는 32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타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색상을 지정할 텐데요. 면 컬러는 흰색을 지정해 주시고요. 테두리는 지정된 컬러. CMYK 값을 지정해서 설정하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CPT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해 줍니다. 셀렉션 툴로 먼저 그려놨던 얼굴 형태의 오브젝트를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께가 확장된 타원을 더블 클릭하고 또한번 더블 클릭해서 패스의 경리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려낸 얼굴 형태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좀더 정확한 편집을 위해서 Ctrl Y를 눌러 윤곽선 보기를 합니다. 타원 형태랑 테두리 부분에서 겹쳐지도록 얼굴 패스의 고정점을 각각 선택해서 그림과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시 Ctrl Y를 하고요. 오른쪽 얼굴 형태를 선택한 후에 제시된 색상을 컬러 패널에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맞출게요. 자, 이제 거울의 테두리에 원을 배치할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2.5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12개의 정원을 거울의 테두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블렌드를 활용을 해볼 텐데요. 자, 블렌드는 2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두 개의 정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해서 블렌드를 설정한 후에 블렌드 옵션을 띄우겠습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블렌드 옵션의 대여 상자를 띄울 수 있습니다. 스텝을 12로 설정한 후에 직선으로 적용되어 있는 블렌드를 곡선에 배치하겠습니다. 거울의 크기랑 같은 원을 그립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23, 31을 각각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타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타원을 함께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Replace Spine으로 배치를 바꿔줍니다. 균등한 배치를 위해서 원을 열린 패스로 만들겠습니다. 툴 패널에 Scissors Tool을 선택한 후에 원을 클릭해서 패스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Expand로 실지하는 오브젝트로 확장한 후에 거울 형태 위에 그림처럼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일단 오브젝트 배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테이블과 의자 모양을 만들고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테이블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하고요. 렉탱글 툴로 하단에 그리겠습니다. 세로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중앙에 배치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위스는 30, 하이트는 2.5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중앙 하단에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축소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다리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클릭합니다. 위스는 2, 하이트는 25를 입력해서 다리의 모양을 그리고요. 다리 모양 하단의 패스도 앞서 했던 방식대로 축소하면 되겠습니다. 축소, 변형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면을 클릭해서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버티컬을 지정해서 카피를 눌러 대칭적으로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자의 모양을 만듭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눌러서 클릭하겠습니다. Width 8, Height 17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타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의자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상단에 큰 타원을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원을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때 온라인에 정렬을 지정한 후에 해주면 좋겠죠? 마이너스 프론트로 문자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뾰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3.5mm를 입력해서 끝부분을 둥그렇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잠깐만요. 마이너스 프론트 하고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 모서리를 둥그렇게 지정을 하고요.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 두 개를 배치해서 의자의 중간 형태를 만들어 보죠.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드래그를 할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타운을 그립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운을 합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중앙에서부터 그릴 때는 Al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치기 전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이때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할 때는 Ctrl Y를 눌러 윤곽선 보기를 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온라인에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한 후에 Pathfinder에서 합치기를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같이 선택됐네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면 색상을 설정한 후에 둥근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드래그할 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해 주십시오. 상단, 하단 방향키 이용해서 둥그렇게 하거나 둥근 정도를 더 약하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상단을 없애기 위해서 더큰 둥근 사각형을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상단 오브젝트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이틀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글자를 입력하시면 작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배치하시고요. 최종적으로 Ctrl 0을 눌러 전체 화면 보기를 하고 안내선을 가린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통해서 작업의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